애창하고 싶은 노래 7위는 이문세님의 붉은 노을입니다. 아, 이 노래는 뭐, 아, 그러네. 사랑해. 이 세상이 너뿐이야. 소리쳐 소리쳐. 아, 명곡이에요. 안녕하세요. 별밤지기 이문세입니다. 1978년에 데뷔한 이문세님은 밤하늘의 별만큼 무수한 히트곡을 보유한 분이죠. 타이틀곡, 수록곡 의미가 없죠, 저분은. 히트곡의 개수만큼 리메이크곡의 개수도 엄청납니다. 선배 이문세님의 감성에 후배 가수들의 트렌디한 감성을 곁들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그의 레전드 히트곡들. 그중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곡이 있다고 하죠. 연령이 이제 다양하시니까 완전 옛날이랑 20대, 30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네. 노래도 찾아본 붉은 노을! 붉은 노을. 바로 붉은 노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붉은 노을 하면 어떤 가수가 떠오르시나요? 어, 전 빅뱅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붉은 노을을 부른 가수는 하나, 둘, 셋! 빅자. 이문세. 빅뱅. 이문세. 빅뱅. 어, 김영하 소설가 빅뱅이라고 했어요. 이문세. 빅뱅, 이문세. 빅뱅.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확인 들어갑니다. 난 너를 사랑해. 자, 이 파트를 이어서 불러보는 거예요. 자, 우리 전현무 씨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걸로. 자꾸 눈치 보지 마시고요. 네. 젊어 보이려 노력하지 마시고 본디 알고 있는 걸 하세요. 난 너를 사랑해. 세상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차는데 붉게 차는데. 이건 끝난 거 아니에요, 노래? 근데 다음이 이거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해. 브레이브 걸스 시작. 난 너를 사랑해. 어? I love you girl 이 세상. 난 너를 사랑해. 어? I love you girl 이 세상엔 너뿐이야. 아,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I love you girl 아 이게 나와야 되는구나. 아, 그래 그거 외워놔. I love you girl. I love you girl 써서 외워. 사실 제가 지금 노래를 시켜본 이유는요. 바로 붉은 노을은 연령층에 따라 떠올리는 가사가 달라 대답한 사람의 시대를 유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은 너뿐이야 가 먼저 나오면 중년 이문세 세대, 우리죠. 반면 I love you girl 이 먼저 나오면 젊은 빅뱅 세대. 어, 그런 뜻이 아... 확연하게 나뉘었네요. 내 보컬술로 했는데 중년으로 밝혀졌어요. 네. 이렇게 원조 이문세님의 세대와 빅뱅 세대가 합쳐져 전 세대 대통합. 와. 난 너를 사랑해. 안 부르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익숙한 멜로디에 콘서트에서 붉은 노을은 떼창이 국룰인 곡이 되었죠. 실제로 와. 어머니를 따라간 콘서트에서 붉은 노을 무대가 시작되자 어머니보다 더 신나게 콘서트를 즐겼다는 한 팬의 후기를 보니 세대 차이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붉은 노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I love you, boy! 앞으로도 이문세님과 후배 가수들의 완벽한 합작으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노래들이 많이 탄생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떼창하고 싶은 노래 7위는 1988년에 발매된 난 너를 사랑하네 이문세님의 붉은 노을이었습니다.